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약간 민감한 컨텐츠인데요, 여러분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입니다. 일단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요새 컴퓨터 사기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아니죠. 아이, 성준님 컴퓨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 중에 특히 그래픽카드가 너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중고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 요새 생방 와서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비싸니까 어쩔 수 없이 중고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만은 진짜 사지 않았으면 하는 부품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 PC 부품, 이건 중고로 사지 말자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재미있게 한번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 AS가 끝난 고성능 그래픽카드, 이건 중고로 사지 말자. 아, 성준님 뭔 소리예요. 지금 글카가 얼마나 비싼데. 그 뭐 1000 시리즈 1070Ti나 1060 중고로 잘 사서 전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성준님 잘 모르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고성능 그래픽카드의 평균 수명은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고성능 그래픽카드는 어떻습니까? 발열이 많이 나죠. 이 발열은 그 주요 부품 중에서 커패시터의 수명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그런데다가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를 지속적으로 자주 반복하게 되면 아무래도 납의 산화도 좀 빨리 일어나는 편이고요. 뭐 열팽창 때문에 납이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도 납이 떨어지기 쉽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접촉 불량으로 리볼링 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든지, 혹은 뭐 캐피시터가 터져나간다든지, 혹은 아예 쓰다보면은 GPU나 메모리 부분이 나가버려서 아주 높은 수리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발열이 높다는 건 그만큼 팬이 꾸준히 빠르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팬 베어링이 빠르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로 고성능 그래픽카드는 평균 수명이 낮기 때문에 AS가 끝난 고성능 그래픽카드 사는 거는 사실상 시한폭탄을 고가의 돈을 주고 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하는 순간 비추 막 찍힐 게 눈에 보여요. 왜? 이거 뭐 1000 시리즈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맘먹으신 분들, 900 시리즈 그 980Ti 이런 거 좀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맘먹으신 분들 저한테 싹싹싹 비추 누르시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가게 처음 문 열었을 때 장사가 워낙 안 돼서 중고시장에 손을 댄 적 있어요. 한 3년 가까이는 그걸로 밥 벌어 먹었습니다. 근데 와, 샀는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고장나는 경우 있더라고. 이게 뭐 펜 고장 같은 경우에 그래, 돈 좀 써서 직구해서 펜을 교체하면 돼요. 그 펜 가격이야 뭐 2만원에서 7만원까지 다양하긴 한데, 일단 고치는데 비교적 적게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캡 고장 난 거 정도는 뭐 사사 수리 맡기면 2-3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컴퓨터 아시는 분은 직접 납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진짜 비디오 메모리나 GPU 나가는 건 답이 없더라고요. 리볼링 해주는데도 별로 없을 뿐더러 해준다고 그냥 대충 그 열풍기를 꽂고 마는 데가 훨씬 많거든요. 그 열풍기를 꽂는 거는 이게 완벽한 대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최악의 경우는 비디오 메모리나 GPU가 나가는 순간 수리비를 막 30만원씩 불러요. 아니, 글카를 40만원 주고 사는데 수리비가 30만원이래. 이거 어떻게 고쳐 쓰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1080Ti AS 완전히 끝난 거, 1070Ti, 1070, 1060 AS 완전히 끝난 거, 이거를 좀 비싼 돈 주고 사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시세보다 많이 싸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보겠는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진짜 AS가 끝난 고성능 그래픽카드 중고로 사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컴퓨터 좀 아시는 분은 바로 그냥 입 밖으로 나올 겁니다. 뭡니까? 아, 피로 시작한 거 그거. 네, 파워. 파워 서플라이. 이거 중고로 사는 거 진짜 비추천합니다. 사실 그나마 예외가 있긴 한데, 예외는 골드급 5년 안 쓴 거, 이런 것들. 골드나 플랫급 5년도 안 쓴 거, 얘네들은 보통 AS가 7년에서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사도 사실상 아직 부품 수명도 많이 남았을 거고 AS도 남아있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돈이 없다고 스탠다드급 있죠, 뭐 벌써 한 5-6년 써가지고 AS도 끝났고 어디서 구불다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 중고로 쓴다고
여러분 심장에 생각해봐요. 여러분 심장이면은 아 이거 몇 푼 싸다고 중고로 어디 그 중국산 심장 싼 거 사서 넣을 생각이 있나요? 없죠.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이고요. 그리고 좀 많이 옛날 거는 사실 보호회로도 많이 빠져요. 어떤 회로가 있죠? 과전압, 과전류, 단락보호 이런 거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게 보통 요새는 스탠다드 값도 한 4개는 들어가거든요. 좀 많이 들어간 애들은 6개씩 들어가요. 그 회로가 한두 개씩 빠지거나 아니면 기판 설계 자체가 좀 구형 방식이라서 뭐 레인 분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출력량이 그 요새는 보통 스탠다드도 90% 넘거든. 근데 거기에 미치지 않는다든지 하여튼에 다양하게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요새 파워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물론 중고로 살 때는 만 원, 이만 원이 중요한 거 저도 알지만 파워만큼은 웬만하면은 AS기간은 좀 빵빵하게 절반 이상 남은 거 사든지 아니면 그냥 신제품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튼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는 중고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다음 세 번째 또 뭐가 좋나요? 성전님 뭐가 안 좋나요? 저는 하드디스크를 꽂고 싶습니다. 하드디스크 2년 이상 사용한 것. 하드디스크가 평균 AS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던지 좀 됐습니다. 왜 줄였을까요? 3년에서 2년으로 하드 가격은 크게 안 내렸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요새 토렌트 같은 거 많이 쓰시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뭐 P2P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여러분 뭐 파일 조어라든지 뭐 파일 머시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사용하면은 파일을 받으면서 내 파일을 퍼줍니다. 네트워크로. 그러면은 하드디스크가 아주 많은 영역이 급격하게 사용이 되겠죠. 하드디스크는 아무래도 쓰기 영향을 아주 크게 많이 그 수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수명을 좀 길게 쓸 수도 있고 짧게 쓸 수도 있는데 중고는 어떻게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맞죠? 그 판매자가 나는 깨끗하게 썼어요. 저는 뭐 PC 사용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래도 그 실제로는 그 토렌트 걸고 다녔을지 어떻게 합니까? 모잖아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사용한 것, AS가 끝난 제품이죠. 그런 제품을 중고로 사는 거는 사실상 이거 1번보다 더 심합니다. 1번은 뭐 채굴 그래픽 카드 아니면 그래도 이제 사실 기대 수명이 하드보다 길다 생각해. 3번 같은 경우에는 돈의 그 손해는 좀 적게 볼지언정 불량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3번. 4번. 어떤 게 4번이 될까요? 이것도 눈치 좀 빠른 분들은 눈치챌 텐데 일체형 수냉. AS 다 들어가거나 AS가 없거나 그 직구 제품 포함. 직구 제품은 새 거라도 문제입니다. 새 제품이라도 직구 제품인 경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일체형 순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일소를 해요. 일체형 순행은 앞으로 터질 것과 터진 것 두 가지밖에 없다. 쉽게 말해 언젠간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새 일체형 순행 대부분 다 5년 정도 AS를 지원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5년 AS면은 사실상 그 정도면은 그 PC의 평균적인 교체 주기가 됐거나 아니면 PC 부품을 5년 전에 새 거 샀다 쳐도 5년 전에 새 거 샀으면 뭐 샀겠어요? 뭐 6600, 6500, 6700? 비싼 거 사봤자 거기에다 960 아니면 760 달려있겠지. 지금 중고가 얼마입니까? 얼마 안 해요. 그래서 고장나도 막 엄청나게 손해를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쓰려고 내가 중고로 산다 쳤을 때 AS가 끝난 거 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나타났을 때 나는 이제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중고로 샀던 나머지 부품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죠. 제가 순행이 터진 걸 몇 번 봤는데 터지면 지 혼자 안 죽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보드를 꼭 안고 죽거나 보드랑 그래픽카드 같이 안고 죽거나 재수 없으면 보드, 그래픽카드, 램, CPU까지 같이 안고 죽거나 뭐 이런 식으로 스플래시 데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형 순행은 뭐 병행 수입이나 직구 제품을 쓰는 거 그냥 비추천하고요. AS 없는 셀프는 당연히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AS가 거의 끝나가는 제품도 웬만하면 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빵빵에 AS 풀로 남은 걸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은 성준님 이제 웬만한 거 다 집어주신 거 아니에요? 남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없지는 않아요. 있긴 있는데
남은 이제 살살 좀 애매한 것들 있어요. 케이스. 케이스는 굳이 중고로 살 필요가 있나요? 매우 고가의 케이스 아니면은 사실 케이스 사는데 돈 얼마 안 들고 케이스만 새 걸로 바꿔도 2, 3만 원짜리 딱 넣어서 그러면 막 새 거 산 느낌이 나잖아요. 케이스는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싶어. 사지 말자까지는 하지만 굳이 살 필요가 있냐?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케이스고요. 시스템 펜. 시스템 펜도 사실상 자기들 평균 수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몇만 시간 이런 식으로. 아주 비싼 제품은 5만 시간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오래 쓸 수 있어서 중고로 사도 괜찮은데요. 근데 그런 고가의 제품 제외하고는 시스템 펜을 굳이 중고로 사는 거는 별로 추천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 그냥 좀 괜찮은 케이스 사서 거기 있는 기본 펜 쓰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펜도 그래서 좀 애매한 개념이 있어요. 뭐 근데 녹투아라든지 아니면 뭐 P10이라든지 이런 거 또 뭐 사용한 지 1년 안 된 거 먼지 많이 안 꼈고 관리 잘 된 거 그런 것들은 사도 괜찮습니다. 또 SSD 듣보잡 브랜드 좀 싸다고 사는 거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AS가 남아있더라도 사실상 폭탄이고 한번 문제가 생기면 OS 다시 세팅하는데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동안 PC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 페널티가 큰 편이에요. 근데 SSD는 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마이크론 중에 D램 있는 제품들 옛날에 좀비 마이크론 불릴 때 나오던 그런 시절 제품이나 웬디 블루 이상 뭐 이런 제품들은 중고로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중고로 사도 AS기간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수명이 닿을 만큼 과하게 갈구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SSD를 토렌트용으로 쓰는 경우 드물거든요. 그리고 그 쓰기 수명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그런 메이저급 제품들은 중고로 산다 하더라도 몇 년은 보통 이상 없이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중고로 쓰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좀 뭐 브랜드 없는 애들 거 너무 싸다고 쓰는 거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뭐 재생랜드 쓰는 경우도 있고 컨트롤러 너무 굳어서 그 새 제품도 얼마 안 돼서 고장 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추천한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중고로 사도 괜찮은 거 그럼 좀 얘기해줘요. CPU 중고 사도 괜찮습니다. 다만 인텔 CPU는 보통 강가가 적기 때문에 최신 CPU에 비해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비싼 제품들이 있어요. 6700K나 7700K는 윈도우 7이 꼭 필요한 게 아니신 분들은 사면 안 되는 제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만백 F한테도 져요. 게이밍에서 작업용돼서도 못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9만원짜리 CPU한테도 지니까 그런 거는 중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건 적어줘야겠다. 그러면 손님 또 뭐 있나요? 저거 빼고 뭐 AMD CPU 같은 경우에는 3500이라든지 3500X 아니면 3600X, 3700X는 시세보다 좀 몇 푼 저렴하다면은 사볼 만한 것 같아요. AMD가 특히 강가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10몇만 원에 뭐 3600 산다 이러면은 사볼 만한 것 같아. 3700X를 20만 원 초에 산다 아니면 10만 후반대 산다 그러면 뭐 살만하지. 그런 것들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AMD도 2000 시리즈부터는 또 제가 별로 중고를 추천 안 해요. 하여튼 그래서 CPU는 중고로 사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왜?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일 정도로 고장이 잘 안 나니까. 하지만 그거는 이제 가성비 잘 따져서 사셔야 돼요. 제가 만들어주는 표 있죠? 그거 보고 참조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런 거 아예 신경 없이 그냥 살만한 건 없어요? 메모리. 메모리는 사실상 진짜 고장난 거 보기 힘들어요. 초기 불량 빼고는. 이거는 그냥 사도 돼. 심지어 뭐 속도 좀 느려도 괜찮아. 수동으로 조정해주면 돼. 램오버 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사도 진짜 괜찮습니다. 튜닝 메모리 특히 강가가 심하거든. 그런 거는 중고로 사도 괜찮아요. 일반 메모리도 뭐 살만한데 일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새 제품하고 중고 제품하고 격차가 좀 적습니다. 만원, 만오천원 밖에 차이 안 나니까 중고로 사도 괜찮지만 메리트는 크진 않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것도 뭐 있어요? 공랭쿨러. 공랭쿨러는 중고로 사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강가도 심한 편이고 그런 제품들 펜 수명이 보통 길기 때문에 CPU 쿨러는 전면에 달려있는 거는 그래서 그렇다고 뭐 히트싱크나 이런 게 막 변형이 오진 않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중고 사도 살만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재 웬만한 거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메인보드가 남았죠. 마지막으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메인보드는 중고로 살 때 사실 나름 메리트가 있긴 있어요. 이쁘고 오버도 잘 되고 뭐 이렇게 꾸미기에 나쁘지 않거든요. 보드도 강가가 심한 편이어서 고가의 보드는 나중에 중고 살려보면 한 절반 가격도 있거든요. 한두 세대만 지나도. 근데 지금 인텔 보드는 메리트가 없어. 인텔은 아펙스를 중고로 20만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Z590 아펙스를. 그건 메리트가 없고, AMD 보드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도 좋고 감가도 심한 편이니까 중고로 사볼만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AS 조금 남아있는 걸로 쓰는 게 좋아요. AS 한 1년 정도. 왜? 이게 보드 탈착 시에 손상이 간다든지 아니면은 그 살 때 이제 판매자를 완벽하게 믿을 수 없거든요. 판매자가 자기가 쓰면서도 이상증상이 있는 거 인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몇몇 슬롯 안 쓰는 슬롯이 때문에 문제 없는 줄 알고 팔았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오버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 오버 기능이 문제 있었는지 몰랐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S가 조금이라도 남은 거, 한 3개월 아니면 1년 정도 남은 거, 그런 메인보드는 중고로 살만한 것 같아요. 가격만 충분히 만족스럽다면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중고로 사면 괜찮은 부품, 중고로 사면 안 되는 부품을 15분 동안 나열해드린 것 같아요.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 보통 대부분 자기 경험상 얘기를 하거든. 내 경험상 나는 괜찮은데 뭘 중고로 그래픽카드 사지 말라 그러냐, 지가 비싼 거 하나 더 팔아먹으려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애초에 지금 컴퓨터 사지 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는 제가 그래도 중고거래가 경험이 더 많을 겁니다. 사실 3년 동안 업을 했다 그러면은 그동안 팔았는 건 천 단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이게 좀 더 맞을 확률이 높다 정도는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견 얼마든지 밑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만 너무 그 욕설을 받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막 비난조로만 적지 않으신다면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CPU 가성비 비교표, 다음 뭡니까?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죠. 그걸로 만나게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